당뇨가 어떻게 망막을 망가뜨리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. 저기 이제 보시면 우리 굵은 저기 노란색은 시신경이고요. 네. 거기 쭉 뻗어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요 혈관들입니다. 노랗게 이제 망막이 있는데 저 망막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어요. 고혈당이 있으면은 미세혈관들이 망가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미세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저렇게 출혈 또 아니면 저렇게 삼출물도 생기게 되고 뭐 저 면화반도 생기게 되고 이런 변화가 오면서 망막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. 시청자 여러분도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혈관이 많습니까? 눈에 예. 망막에 진행하는 혈관의 혈류의 양이 예. 우리 조직의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. 혈류의 양이. 그렇게 눈에 혈류의 양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? 1번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? 이제 심장. 심장? 아닙니다. 아이고 당연히 머리고요. 예? 네.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잠깐만요. 피부인가? 잠깐만요. 네. 1등이 콩팥입니다. 지나가는 혈류량. 두 번째가 망막이에요. 세 번째가 머리입니다. 당이 높은 피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망막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콩팥도 망가지잖아요. 네. 그리고 손끝, 발끝 이런 데도 망가지게 되고. 이게 모세혈관 관련이네요. 그러니까 미세혈관. 미세혈관에서는 혈류가 콩팥이 제일 많다. 그 다음에 네. 혈류량. 혈류량이고. 네. 사실 제가 처음 의사 시작할 때보다요. 네. 지금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게 당뇨 환자가 훨씬 늘어났거든요. 네네네. 그러면 이런 당뇨 망막병증 환자는 얼마나 늘어났나요? 2011년에서 2021년 10년 동안 약 44.5%가 증가한다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. 갑작스럽게 생기는 건 아닌가? 서서히 진행하는 거죠. 서서히? 서서히 진행하게 되고 예. 5년 정도 되면, 10년 정도 되면 한 3분의 1 정도 10년 정도 되면 한 절반 또 15년 이상이 되면 한 90% 가까이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. 90%요? 아이고.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10대, 20대, 30대 우와.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. 양쪽도 안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. 뭐라고요? 그래서 일단은 어릴 때 생길수록 당뇨 망막도 취약해요. 그래서 진행도 좀 빠른 경향도 있고요. 처음 양눈에 지금 시력이 안 나오시는 분도 제가 네. 처음 뵀을 땐 20대 초반이었습니다. 와.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심각하네요. 이게 당뇨 망막병증이 왔을 때 치료해도 나을 수가 없는 병인가요? 한번 망가진 망막은 살릴 수가 없어요. 한번 망가진 신경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아,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신경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요. 의사분이신데 살려주셔야죠.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력이 실명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.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예.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